코로나 개새끼. 이것만 쓰면은 이제 서태지가 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그간 얘가 죽었나? 하셨죠? 저는 그동안 회사 때문에 바쁘다가 영상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개새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그냥 오랜만에 와서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려고요. 사실 전에 그 죄송하다는 말도 뻥이. 그래서 일단 30일 대장정 전에 그동안 무슨 책을 읽고 살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 1일에 영상을 올리고 안 올렸었는데요. 5개월 동안 제가 읽은 책은 이겁니다.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이번엔 신기하게도 시집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이 책들을 그냥 보내줄 순 없죠. 짧게나마 감상평 갑니다. 뿅! 달러구트 꿈 백화점. 어른들을 위한 동화? 적당함이 땡길 때? 굿! 고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마르타 자라스카. 인류가 고기로 과시해온 모든 역사 모음. 그러나 재미는?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가초엽. 전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보다 좋았음. 어떤 연결은 지구를 구할 만큼 힘이 세다. Thanks God, it's Friday. 심너울. 심너울의 발견. 이것은 판타지인가 SF인가. 하지만 재밌다. 나의 펄이 대통령님. 심너울. 아주 대담한 설정이지만 조금 아쉬웠던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각 편의 소재들은 시대를 반영하고 굉장히 좋으나 깊이가 부족한 듯 보였음.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이나가키 히데이로. 생각보다 재밌었다. 옥수수 이야기는 기억해두고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 아이돌리즘. 케이팝은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미뮤. 아이돌에 대한 평론. 낡은 눈으로 그들을 관찰하는 것도 신뢰가 아닐까. 이기적인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유명한 것엔 이유가 있다. 아주 유명하고도 흥미로운 시선. 침입종 인간 팻 시프먼. 원죄라는 것은 모든 호미닌을 죽여서 얻은 것이 아닐까. 네이버 웹툰 가다망설. 랑또. 랑또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역시 천재였다. 말과 글의 힘에 대한 이야기. 네이버 웹툰 야한 남자 울소. 유치할 수 있지만 남자 주인공들 얼굴이 안 유치함. 북유럽 신화 릴 게이먼. 로키의 재발견. 어쩌면 토르보다 매력적일 수도. 우주 아이돌 배달 작전 손지상. 재밌는 SF.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음. 빠른 사람들은 2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팩트풀리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린룬드. 그럴걸? 이란 생각 집어치워. 첫 월급으로 시작하는 직장인 첫 동공부. 직장인이 되어서보다는 대학생들에게 먼저 추천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유튜브 좀 봤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이민경. 아주 쉬운 페미니즘 도서. 고조선이야 뭐야? 전 근대야 뭐야? 싶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읽어주면 멘탈 관리에 좋습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 세바스티안 헤르만. 논리라는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에 대한 통찰. 쓰지 않을 이야기. 조수경, 김유담, 박서련, 송지현. 팬데믹과 사회적 병증에 대한 이야기. 지긋지긋한 하이퍼리얼리즘. 죽음이란 무엇인가. 셀리 케이건. 죽음에 대한 다각도 분석. 모호하기 좋은 소재를 명시적으로 다룬 것은 좋았으나 새로움은 그닥. 조선사 아는 척하기 정구선. 세계사 아는 척하기 후쿠다 토모히로. 슉슉 읽기 좋은 역사 상식에 관한 책들. 세계사 쪽이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다. 경제로 읽는 교양세계사 오형규. 쉽고 재밌고 중학생에게 추천.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약 이야기.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정승규. 흥미롭고 재밌는 약의 역사들. 가독성이 좋았음.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1. 조각난 지식들을 질서정연하게 줄 세운다. 하지만 왠지 기억에 잘 안 남음.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자면 꿀잠 가능.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아마구치 슈. 철학 유치원 느낌. 철학이라는 주제를 삶에 가까이 둔 접근이 의미 있지 않을까. 살아있는 한국 신화 신동흔. 굉장히 재밌는 축에 드는 신화 모음집. 한국 신화라 더 생소하고 재밌다. 어휘 늘리는 법 박일환. 표현법은 유머러스하고 재밌지만 내용에 특별한 것은 없는 느낌? 경박한 시사 경제 톡 팟캐스트 세 박사의 경박한 돈풀이 살풀이 김종선.
쉽게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실한 내용, 팟캐스트를 찾아서 듣고 싶어졌다. 이렇게 그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간단하게 유튜브 쉬는 동안 읽은 책들 감상평? 코멘트를 달아봤는데요. 짧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